YTN이 종편 채널을 포함한 케이블 TV 채널 가운데 신뢰도와 영향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 광고주 협회가 실시한 미디어 리서치 결과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몇년 전부터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 협회는 올해에는 TV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이용자까지 포함해 미디어 리서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 평가에서 YTN은 KBS와 MBC, SBS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 채널에서는 1위로 TV조선과 EBS가 뒤를 이었습니다. YTN은 또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 항목에서도 지상파 3사에 이어 4위였고 TV조선이 다음 순서였습니다. 지금은 3스크린에 다 가지신 분들이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성향에 대한 생각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결과는 연령대별로 PC는 큰 차이가 없지만 TV와 스마트폰은 이용시간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하루 TV 시청 시간은 50대 이상은 246분에서 18살에서 29살로 내려가면 79분까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50대 이상은 104분인데 18살에서 29살로 내려가면 182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콘텐츠 소비 형태에서 앞으로 TV보다는 모바일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시청률 조사 회사인 TNMS가 TV와 PC,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 1,000명을 뽑아 9월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방송 채널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전화조사로, 미디어 기기별 이용 시간은 TV와 PC는 피플미터기로,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추적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